준영 씨. 왔어요, 정아 씨. 김규희 이번에 차이톱스키 콩쿠르 나간다며? 너무 도박 아니야? 또 1등 할 자신 있나 보지. 준영 씨 저녁 안 먹었죠? 우리 밥 먹으러 가요. 네. 언니! 어, 수정아. 안녕하세요. 언니 지나가다가 보여서요. 아, 왜?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반주자 선생님 연락해보셨어요? 시간 되신대요? 아니, 안 되신대. 네. 아쉽다. 또 누구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. 고마워. 반주자 새로 구해요? 네. 그 원래 하시던 선생님이 좀 사정이 생기셔서. 괜찮아요. 금방 찾을 수 있어요. 내가 해주면 안 돼요? 바로 옆에 피아노 치는 사람 두고 왜 힘들게 멀리서 찾아요? 송아 씨 힘으로 해내고 싶다고 한 말 기억하고 존중해요. 한번 했던 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해요. 그래도 혹시 상황이 어려우면 준영 씨 바쁘잖아요. 콩쿨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걸 부탁하기가 좀 그래요. 괜찮아요. 아, 송아 씨 입시곡 프랑크 소나타죠. 뭐 어차피 전경이 때문에 치니까 뭐 새로 익혀야 되는 곡도 아니고.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네요. 정경 씨 반주 해주고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. 왜 얘기가 그렇게 가요? 성아 씨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. 그래서 정경 얘기가 나온 건데 왜 그래요. 우리 오늘 둘 다 좀 피곤한 것 같아요. 이 얘긴 그만해요. 성아 씨. 나 먼저 갈게요.